게임 잘하고 싶니? 게임 코치 정밀하고 촘촘한 무빙과 함께 이루어지는 강력한 저격. 우월한 사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공격에 닿는 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장에서 등을 보인 적에게 날아가 비수처럼 꽂히는 강력한 비장의 한 발에 적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지금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케이틀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이틀린 편은 특별 게스트 ESC 에버 로컨 선수가 함께합니다. 케이틀린은 지속적인 평타 공격을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딜러 챔피언입니다. 빠른 판단으로 거리 유지와 카이팅이 중요한 챔피언이죠. 케이틀린은 기본 공격 스택이 쌓이면 패시브 효과가 발동합니다. 이 효과로 지속적인 전투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죠. 케이틀린의 Q스킬은 일직선상 적에게 관통하는 총알을 발사합니다. 라인 유지나 적 챔피언 견제에도 유용한 스킬입니다. W스킬은 적이 밟으면 행동 불가 상태가 되는 덫을 설치합니다. 또한 덫을 밟은 적은 더욱 긴 사정거리와 강력한 추가 데미지에 헤드샷 표적이 됩니다. 적 챔피언이 잠시 이동 불능 상태일 때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죠. 유일한 이동 스킬인 이 스킬은 전방에 투망을 던지며 뒤로 밀려납니다. 투망에 적중당한 적은 헤드샷의 표적이 되죠. 케이틀린의 R 스킬은 초장거리의 적을 저격하는 스킬입니다. 주로 적 챔피언의 제거를 위한 마지막 공격으로 활용하거나 적 핵심 딜러 챔피언에게 폭킹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케이틀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거리를 벌려 장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챔피언에 비해 근거리 전투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후방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꾸준한 딜을 넣는 것이 케이틀린의 핵심입니다. 또한 R 스킬은 상대가 대신 맞아줄 수 있으니 목표 설정 시 신중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최근 LGK 1부 리그에 승격하여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원거리 딜러 로큰 선수의 플레이를 보며 케이틀린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ESC 에버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로컨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대세인 메타가 정글러와 탑 라이너가 같이 상단 정글을 먹고 바텀 듀오는 하단에 있는 정글목을 먹고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적 바텀 듀오가 하단 정글을 먹지 않고 바텀에 오게 되면은 2레벨이 늦기 때문에 극요한이나 라인전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스킬이랑 이 스킬은 개별적으로 사용해도 좋은 스킬들인데 같이 사용하면 순간적인 딜과 거리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연습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궁극기는 자주자주 사용해주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상대편이 궁극기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덫을 밟건 안 밟건 많이 깔아두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상대가 무빙 한 번에 덫을 많이 신경쓰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심리적인 압박이 꽤 돼요. 특히 상대가 이니시가 좋은 챔피언들이 있다면 덫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한타에서 최대한 평타 사정거리를 유지하면서 프리딜 구도를 만들려고 했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네요. 마지막 딜도 제가 먹었어요. 초반에 안정적인 성장으로 중후반에 캐리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케이틀린이니까 여러분도 모두 재밌게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각 상황에 맞게 거리 유지와 적절한 스킬 사용으로 적을 제거하는 로큰 선수의 활약 정말 멋지네요. 케이틀린의 승률이 가장 높은 룬 특성과 아이템 빌드를 op.gg에서 확인해보세요. 룬 특성이 변경되어도 가장 최신 정보로 빠르게 업데이트됩니다. 당신이 하는 챔피언
케인틀린 편 잘 보셨나요? 게임코치를 구독해주시면 재미있는 콘텐츠를 더욱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